지난 시즌 안익수 감독 부임 이후 극적인 경기력 반등을 이뤄냈던 서울입니다. 전반적인 스쿼드의 큰 틀은 유지한 채 필요한 곳에 보강이 이뤄졌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센터백입니다. 이상민과 히카르도 실바 두 명을 데려왔는데 경우에 따라 오스마르의 전진 배치까지도 염두에 둔 영입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보강이 필요했던 우측 윙어로는 호주 출신의 벤 할로란을 영입하며 강성진과 경쟁 구도가 만들어졌는데요. 현재 엄원상의 영입설까지 돌고 있어 상황을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해 시즌 도중 부임하며 팀을 구해낸 안익수 감독의 축구는 올해도 같은 기조가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베테랑 오스마르와 나날이 성장 중인 이한범이 지키는 수비라인은 겨울 프리시즌을 거치며 더욱 견고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리그 내 새로운 바람을 불러왔던 인버티드 풀백을 활용한 공격 전술은 올해에도 계속될 텐데요. 한층 더 물오른 기량을 뽐내게 될 이태석의 성장은 올해 서울의 관전 포인트 중 하나입니다. 역시 전술의 핵심은 기성용이죠. 공격의 시발점 역할뿐 아니라 수비시엔 밑으로 내려와 라인 전체를 조율하는 중책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서울의 공격력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포지션은 바로 이곳입니다. 팔로세비치와 고요한이 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이 위치에서 2선과 3선의 연결고리 역할을 원활하게 해내야 하는데요. 특히 풀백이 안으로 좁혀올 경우 이들과의 유기적인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안익수 감독과 프리시즌을 함께 보내고 있는 서울의 조직력이 더 기대되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중에서도 팔로세비치는 공격 포인트를 더 많이 쌓을 수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오른 기량을 선보였던 조용욱과의 호흡이 얼마나 더 잘 맞을지 기대가 되는 부분이죠. 문제는 대부분의 팀들이 이제 익수보를 상대해봤다는 것인데요. 상대 팀들의 파이법을 어떻게 또 대처해 나가는지도 안익수 감독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찬 보강에 성공한 팀 중 하나죠. 바로 인천인데요. 후방부터 전방까지 필요한 모든 포지션의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우선 가장 빈약한 포지션으로 여겨지던 왼쪽 측면 자리에는 전북의 이주용을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중원의 클래스 역시도 순식간에 높아졌는데요. 여름과 이동수에 더해 이명주까지 데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김현이 나가며 힘을 잃은 전방에는 이용재와 홍시우를 데려오긴 했지만 김현을 잃은 것에 비하면 부족해 보이는 게 사실이죠. 올해도 베테랑 중심의 수비 라인은 계속됩니다. 김광석을 축으로 한 수비진은 인천이 가장 믿을 만한 구석이죠. 게다가 이주용이 오면서 측면의 공격력도 기대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공격력이 좋은 이주용을 앞세워 오재석과 함께 좌우 측면을 모두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됐죠. 올해도 골문은 이태희와 김동원이 나란히 경쟁할 것으로 보입니다. 확연히 업그레이드된 중원은 선택지가 많습니다. 김도혁, 여름, 이명주 등이 모두 동시에 기용될 수도 있는데 이 경우 아길라르가 보다 자유로운 위치에서 움직이며 플레이메이킹을 전담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3-4-3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경우 아길라르가 측면으로 빠지고 이명주가 공격을 풀어가는 빈도가 늘어날 수 있죠. 수비적으로 안정이 필요할 땐 정혁과 이동수라는 옵션도 있는데요. 특히 이동수는 조성환 감독이 제주 감독 시절 직접 활용해봤던 자원이기 때문에 적재적소에 잘 써먹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시즌 기량이 만개한 김현의 이탈은 아쉬운 부분인데요. 과연 무고사가 홀로 시즌 내내 인천의 최전방을 지켜줄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홍시우, 박창환, 이준석 등이 있지만 타팀에 비해 빈약한 U12 자원 역시도 올 시즌 인천의 고민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포항의 오랜 고민이었던 최전방 자리에 오그부라는 따끈따끈한 영입 소식이 나왔습니다. 나이지리아 출신의 신체 조건이 좋은 공격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기량은 둘째치고 일단 누구라도 데려온 게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외에 K리그2의 정상급 윙어 정재희와 다시 돌아온 완델손을 통해 측면 공격을 보강했습니다. 임상엽에게 의존했던 지난 시즌의 공격을 생각하면 확실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입이죠. 알짜배기 센터백 박찬용도 데려오면서 권한규가 떠난 자리를 메웠는데요. 전체적으로 큰 폭의 업그레이드보다는 스쿼드의 빈자리를 채우는 데 주력한 모습입니다. 남은 이적시장 기간 강상우의 이적 여부가 큰 변수로 남아있죠. 지난해 포항은 주축 선수들의 연이은 이탈로 인해 김기동 감독의 궁여지책이 빛났었는데요. 올해는 그나마 사정이 나아 보입니다. 일단 포메이션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만 작년의 수비라인에 강상우와 박승욱을 좌우에 두면서 비대칭 전형을 사용했다면 올해는 우측에 김영환이 가세하며 변화가 생길 수 있습니다. 좌우 모두 풀백의 공격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대신 그만큼 수비의 빈틈을 메워줘야 하는 두 미드필더의 역할이 커졌습니다. 신진호의 기량이야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나이가 있는 신광훈 그리고 이제는 터질 때가 된 이수빈이 보다 많은 역할을 해줘야 하는 시즌입니다. 공격적으로는 김기동 감독의 부분 전술이 기대되는 팀인데요. 지난해와 달리 좌우에 모두 위협적인 자원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상황을 만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를 들면 1대1 능력이 뛰어난 우측면의 정재희에게 많은 공간을 만들어준 뒤 결정력이 좋은 반대쪽에서 마무리하는 패턴을 떠올려볼 수 있는데요.
올해도 김기동 감독의 역량이 기대되는 시즌이죠. 지난 시즌 제로톱으로 나섰던 이승모는 본래의 포지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2선과 3선 미드필더를 모두 소화하는 이승모는 이제 본인에게 맞는 옷을 입고 잠재력을 터뜨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만 여전히 불안 요소가 존재하는데요. 박찬용이 권한규의 공백을 얼마나 메워줄 수 있을지, 강현무가 시즌 중 입대할 가능성이 존재하는데 백업 키퍼 윤평국이 후반기에 얼마나 해줄 수 있을지, 그리고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최전방에서 득점이 터져줄 수 있을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성남은 이적 시장 동안 많은 선수들이 나가고 들어온 팀이죠. 특히 권경원과 리차드가 동시에 이탈한 센터백 보강에 중점을 뒀습니다. 권한규와 김민혁, 그리고 베테랑 곽광선까지 데려오며 수비진의 뎁스를 넓혔는데요. 수비적인 안정을 먼저 취하겠다는 김남일 감독의 의도가 보이는 부분입니다. 탄탄한 3백 라인을 구축한 점이 돋보입니다. 벤투어에도 승선하며 주가를 올린 최지묵에 더해 리그 정상급 센터백 김민혁, 권한규가 최후방을 지킵니다. 여기에 미드필더로 이어지는 중앙라인 역시 단단한데요. 김민혁과 권순영이 자유롭게 공격을 지원하고 그 밑을 이종성이 받쳐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해 리그 득점 꼴찌를 기록한 성남으로서는 뮬리치를 도와줄 2선에서의 확실한 공격 지원이 필요하죠. 여기에 윙백의 꾸준함도 관건입니다. 많은 출전 시간을 잡을 것으로 보이는 박수일과 이시영의 폭발력이 살아나야만 김남일 감독이 원하는 날카로운 역습 축구가 가능하죠. 성남의 공격을 혼자 전담하다시피 한 뮬리치의 파트너는 올해도 빈약해 보입니다. 남은 이적 시장, 특별한 보강이 있지 않은 이상 박용진이나 조상준이 터지는 수밖에는 없어 보이는데요. 계속해서 서울의 박동진 영입이 거론되고 있는 만큼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박동진이 온다면 뮬리치와 보여줄 둘의 조합은 아주 화끈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시즌 극적으로 잔류에 성공한 강원은 활발한 이적 시장을 보내기보다는 주축 선수들을 지키는 데 힘썼습니다. 최용수 감독이 지도한 경험이 있는 유상훈과 김원균을 데려왔고 두 명의 외국인 선수가 나간 자리에는 타겟형 스트라이커 디노를 보강했죠. 아시안 쿼터로는 일본 국가대표 출신의 고바야시 유키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올 시즌 강원의 전력을 크게 좌우할 수 있는 임채민의 전북행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3백 장인 최용수 감독은 올해도 3백을 쓸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미드필더를 3명 세우느냐 혹은 2명을 세우느냐가 관건인데요. 일단은 중원의 두터운 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선 3명의 미드필더 조합이 유력해 보입니다. 핵심 미드필더 한국영을 축으로 그 위에 김동현, 서민우, 황문기, 신창무 등이 경쟁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통적으로 이 위치의 선수들은 최용수 감독의 축구에서 많은 활동량을 요구받죠. 전술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일이 많은 곳인데 시즌 초반 이 부분에서 눈밖에 나는 선수가 경쟁에서 밀려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을 받쳐줄 수비 라인은 지난해와 같습니다. 물론 임채민이 떠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말이죠. 임채민을 중심으로 한 3백 라인, 그리고 좌우 공수에서 결정적으로 기여하는 치베타노프와 임창우의 존재는 최용수 감독이 원하는 선수비 후역습 축구의 필수적인 자원들입니다. 지난해 최용수 감독 부임 이후에도 나타났듯이 문제는 공격인데요. 김대원의 개인기량만 믿고 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하죠. 영입생 디노가 얼마나 활약해줄지도 중요하지만 기존의 고무열과 이정엽의 분발도 필요해 보입니다. 칼 없이 방패로 때리기만 해서는 절대 리그에서 살아남을 수 없죠. 마지막으로 돌아온 레알 상무입니다. 지난해 박동진, 오현규, 심상민, 정재희 등이 전역했지만 곧바로 국가대표급 선수들이 입대했는데요. 권창훈과 이영재, 그리고 강윤성, 김지현이 들어오면서 역대급 스쿼드를 구축하게 됐습니다. 워낙 두터운 스쿼드인지라 누가 주전으로 뛸지 예상하기 힘든 팀이죠. 신병들의 팀 적응 기간을 배려하는 팀의 특성도 있어서 더욱 그렇습니다. 일단 김태환 감독은 지난 시즌 K리그2에서 3백과 4백을 혼용했습니다. 작년엔 4백을 쓰면서 팀의 경기력이 올라오는 걸 경험했지만 올해는 다시 한번 3백 카드를 쓸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유는 센터백과 중원에 수준급 자원들이 대거 포진해 있기 때문이죠. 박지수, 정승현, 하창래로 이어지는 센터백 라인은 리그 최상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 김주성, 문지환, 연재훈도 언제든지 주전으로 뛸 수 있는 선수들이죠. 중원에는 국가대표 자원, 권창훈, 고승범, 이영재 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들이 모두 동시에 기용되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공수의 밸런스를 중요시하는 김태환 감독을 생각하면 후방에는 정현철 혹은 문지현과 같은 유형의 선수를 남겨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수준급 측면 자원이 대거 사라진 것도 김천의 3백 카드 가능성을 높입니다. 정재희, 심상민, 김용환 등 측면 자원들이 모두 전역했기 때문인데요. 그런 점에서 멀티플레이어 강윤성의 입대는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일하게 전력이 약화된 곳이 있다면 바로 최전방인데요. 비록 조규성이 국가대표팀을 통해 엄청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 박동진과 오연규의 전역을 메워줄 백업 자원이 부족하죠. 일단은 영플레이어 출신의 김지현이 기회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울산 이적 후 보여준 기대 이하의 경기력이 입대 후에도 계속된다면 의외로 김천의 고민은 전방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시즌 중 작은 변수가 있는데 바로 7월 말에 예정돼 있는 동아시안컵입니다. 국내파 위주로 치러지는 대회인 만큼 국대급 선수들이 즐비한 김천에서 대거 차출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김천은 대구와 울산을 만나게 되는데 직접적인 상위 스플릿 경쟁팀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될 수 있죠. 반대로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9월은 김천에게 기회입니다. 김천 소속 선수들이 군면제가 걸려있는 아시안게임에 발탁될 확률은 거의 없기 때문이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